내비형님이에요. 제로 탄산수. 아, 먹지 말랑께요. 위험하단께요. 예, 다 개소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반대로 설탕 음료는 맛있냐? 문제가 없냐? 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핫도그, 햄버거, 장작구이, 뭐다 위험하지. 응? 이 제로 콜라, 뭐, 제로 음료수. 뭐 여러 가지 있지. 뭐 사이다고 뭐 시다리고 환타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를 내가 50개를 막 존나게 하루에 먹는 거야 그냥. 그래야 몸에 안 좋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먹지도 않지 않나? 어?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야 수돗물은 뭐안 위험하냐? 소독제가 들어가요. 어? 그리고 뭐 락스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치? 퐁퐁 마시는 것도 아닌데요. 그릇에 퐁퐁이 좀 묻어 있어요. 퐁퐁을 그릇에 조금 묻은 걸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샴푸하면 머리가 빠져요. 머리 안 빠집니다. 샴푸하고 물 헹구지 않았을 때 머리에 빠지는 거고, 예, 머리를 자주 안 감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처럼 돼도 안 되는 그냥 아재 개그 하면서 옛날에 막, 재밌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뭐 동작 그만 이런 거 쳐보면은 머리가 안 빠진다. 난 머리 안 빠지잖아. 예, 머리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이마가 넓어진 거지.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머리가 빠진 게 아니라 이마가 넓은 거지. 머리가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빠진 겁니까, 이게? 예? 그 머리 안 빠지면 어떻게 한다? 미역을 많이 먹어요. 미역을. 미역을 많이 먹고, 제가 장담하건데, 장담해라 제가 그냥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예, 저는 쿨 샴푸를 많이 씁니다. 쿨 샴푸. 예. 지성을 뺀, 그 머리에 그 기름기를 빼주는 예, 샴푸. 그걸 쓰는데, 역시 그게 머리 탈모에는 그만인 것 같아. 다른 거는 안 되더라고, 뭐. 다른 뭐 샴푸 써봤을 때다 꽝인데, 저는 이 지성.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를 빼주는 쿨 샴푸를 쓰는데 되게 좋아요.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헹궈내고. 그러니까 물이 빠진 게 아니야. 물이 빠져도 계속 그냥 막, 계속 여기 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막 비벼줘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에서 때를, 머리 때를 베끼는 거지, 머리 때를. 제일 좋은 거는 뭐, 머리가 안 빨리면 머리를 깎아, 머리 밀어버리면 돼. 어? 무슨 뭐, 진짜. 우리가 저기, 무슨, 저 항암 치료 받듯이 머리 밀어버리면 돼. 머리 빠지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하루에 뭐, 한 10개씩은 빠지는데, 그다지 저는 미역을 많이 먹습니다, 미역. 미역은 어떻게 먹냐? 뭐, 초고추에 찍어 먹으면 맛있고, 그래. 그것도 뭐, 고추도 뭐, 솔직히 위험 물질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 근데, 설탕회사는 아무래도 제로 쪽이, 제로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설탕 팔려야지. 설탕 팔려야지. 이게 마치 무슨 제2의 광우병처럼 또 이렇게 되는데, 제로가 안 팔리면 또, 아마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이 또 아마 또 창조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잽싸게 이럴 때 저는 내비형님은 제로 콜라를 먹어주겠습니다. 내가 동생은 뭐 콜라를 뭐 이렇게 페트병으로 먹고 있는데, 걔도 뭐, 걔가 더 위험하지. 걔는 또 제로 콜라를 안 먹는 것 같습니다. 내 동생 제로 콜라 안 먹더라고. 개돼지인가 봐. 안 먹어. 말 한마디. 위험하다고. 55개를, 캔 55개를 막 먹어. 막, 이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어? 뭐 제로 음료수를 먹을 일이 있을까, 근데? 나는 뭐, 제로 음료수 잘안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 어? 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미스커피에도 위험한 거지, 응? 그리고 또, 뭐지? 잠을 덜 자면은 몸이 몹시 가렵다. 그리고 또, 과일을 착즙을 해서 먹는다. 과일을. 설탕 안 넣고 착즙을 해도, 거기서 나오는 당, 몸에 되게 안 좋습니다. 예? 과일을 착즙을 해서 먹는다. 몸에 되게 안 좋아요. 뭐 물을 착즙한다. 그럼 좋지. 당근 물을 착즙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몸에는 보약이지. 내병님 추천하는 뭐 있다면은 뭐 내병님은 뭘 좋아한다. 그거 부추. 예, 부추 앤 썹을 먹으면은 여러분 되게 좋아요. 예, 과추에 되게 좋습니다. 부추 앤 썹. 이게 그거지. 우리 부추를 자주 먹어주면 그냥 내 병님처럼 정력이 세진다.
부추연습 한번 검색해봐. 부추 먹고 좋다. 그럼 뭐 곱창, 소곱창을 한번 열어본. 제로 콜라가 무섭단 깨요 하시는 이 빡대가리들이 있는데, 뭐, 제로 음료수가 무섭단 깨요고 생각하는 빡대가리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제로가 무서우면은 여러분, 곱창, 소곱창, 대창 뭐 이런 거막 즐겨주시는 분들인데, 그게 존나 위험한 겁니다. 그 존나 위험해. 그걸 구워서 타게 바짝 군다. 내병님은 뭐 대창 좋아하지만 내병님은 그 지방 그 기름을 다 가루 잘라내니까 이거 못 먹겠더라고. 차라리 곱창이 낫지. 근데 곱창도 저 먹고 살만하고 여러분 이제 뭐 진짜 뭐 표류를 하다가 저 무인 데서 표류하다가 잡혔을 때 또는 어디 뭐 진짜 어디서 뭐 고립됐다가 나타났다 그럴 때나 소곱창을 처먹어야지. 뭐 평상시에 뭐잘 먹고 이제 또 먹고 막 기름 대창 막 먹으면은 그다 콜라까지 섞어서 먹으면은 몸이 존나 망가진다. 예.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적당히. 예. 뭐 제로 음료수를 뭐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그래. 어? 색소도 위험하단 게 그러면. 어? 다 위험한 거지. 색소도 위험하단 게 그러면 다 믿을 거. 아, 왜 이럴까 사람들이. 그래서 설탕 회사에서 지랄하는 거지. 여러분 걱정 마시고. 예, 설탕 음료가 더 위험한 겁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내병님이 또 알아봤잖아. 내병님이 믹스커피 설탕 남겨라 맞잖아.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제로 커피가 나오면 대박 난다. 시럽 막 첫사 차 시럽이 뭐야? 액상과당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 거막막 존나 짠 다음에 아 맛있어 달달해. 게잘 빼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내병님 말대로 제로 커피 내병님은 설탕을 남깁니다. 먹고 그냥. 제로 커피 여러분, 따봉하시기 바랍니다.